이프라입니다. 갑자기 말해서 많이 놀라셨죠? 갑자기 아니지, 다시 너무 갑자기 제가 진짜 이렇게 유튜브에서 얘기를 하게 될 줄이야. 그런데 이렇게 상상도 못한 일을 제가 이렇게 앉아서 하고 있는 이유는 제가 최근에 영국 레이블과 계약을 하게 됐는데요. 회사에서 좀 커버나 뭐 노래하는 거 말고 좀 제 다양한 모습들을 팬분들에게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조언을 받아서요. 이렇게 용기 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. 사실 시작하기가 되게 겁이 났어요. 왜냐면 제가 아시다시피 유튜브 하면서 이런 모습들을 전혀 보여드리지 않았고 또 말하는 모습이 없었으니까, 그리고 목소리가 안 예뻐서 좀 콤플렉스가 좀 있어요. 좀 많이 기피를 했었는데 이번 계기로 도전, 이렇게 도전하게 됐습니다.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은 좀 자연스러워지지 않을까요? 네. 네, 그리고 이제 저에게 많은 플랜들이 생겼어요. 그 플랜들을 좀 하나하나 자세히 얘기를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네, 첫 번째는 금요일날, 매주 금요일 저녁 9시. 9시에 올리는 커버 업로드가 있습니다. 매주 금요일 저녁 9시. 네, 장소 안 탈게요. 이번 주에 올리는 커버는 좀 다를 거예요. 왜냐면 이번에는 영국 프로듀서 분과 같이 공동 작업했거든요. 그리고 저는 노래만 해서 보내드렸는데 커버인데 믹싱이랑 마스터링까지 다 됐고, 그리고 일단 풀 버전입니다. 노래 제목 말고 조금 스포를 해드리면 가수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아티스트 중에 한 분인 테일러 스위프트입니다. 많이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좀 느낌이 많이 다르거든요. 되게 저도 듣고 너무 좋았는데요. 지금 그것도 또 여기 마이크 보이시죠? 네. 영상 찍고 지금 이거 브이로그 찍고 있어요. 아! 제가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나 뭐 심지어 뭐 음원 사이트들에 달린 댓글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. 저 진짜 다 봐요. 답변 다 해드리고 싶은데 막 빼져먹기도 하고 제가 진짜 죄송해요. 진짜 근데 항상 정말 힘 받고 있고 진짜 TV에 이제 되게 유명하신 분들 나오면 팬들의 사랑을 먹고 삽니다 라고 막, 아니 어떻게 사람이 팬 사랑을 그렇게 먹을 수 있지? 근데 진짜 그거 정말 맞습니다. 진짜 너무 힘이 돼요. 너무 진짜 감사합니다. 어떻게 되겠지? 이거 비디오 블로그는 항상 월요일날 있어요. 항상 없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계획은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일단 계획은 합니다. 네. 브이로그를 시작했으니까 이제 제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. 뭘 해야 될지 검색해보고 찾아봤는데 진짜 좋은 비디오 블로그 많더라고요. 바다 이렇게 쫙, 산 이렇게 막 있고 막. 근데 저는 저는 다른 방법으로 또 찾아뵈야 되는데 일단은 제 레이블과 계약한 이야기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기도 하고, 그리고 다른 것들도 시간이 되면은 보여드릴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영어 공부도 해야 되는데 영어 공부 말고 목임에 있네. 영어 공부라고 하기보다는 영어로 말하는 거 연습을 해야 돼요. 그래서 영드랑 미드 보고 있거든요. 근데 모던 패밀리라는 거랑 그리고 셜록. 근데 셜록은 진짜 제가 다 본 지 좀 됐는데 브렉시트 됐다고 해서 루머 있었잖아요. 셜록 갑자기 막 안 나온다고 늦어진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 있었는데 막 믿어지고 막 그런 거 아니겠죠? 네, 아닌 걸 알지만서도 팬의 마음. 기다리고 있는데 그거 기다리면서 되게 많이 반복해서 봤어요. 막 따라해보고 하는데 되게 웃긴다고 그러는 거예요. 가족들한테 들려줬는데 사실 저희 언니도 있고 동생도 있는데 되게 아이러니하게 언니와 동생은 영어 선생님이랍니다. 안 배우고 싶어요. 언니랑 동생은. 왜 그러죠? 그리고 제가 음악 유튜버잖아요. 여태까지 커버하고 또 유튜브 하면서 팁 같은 게 많이 생겼어요. 유튜브를 하시려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공유를 해볼까 생각하고,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많이 있겠죠. 네, 지금은 막 계속 생각해 나가려고 하고 있어요. 그리고 뭐였죠? 두 번째는 이제 화요일날, 매주 화요일 날은 이제 페이스북
라이브 스트리밍 있어요. 저도 요번에 알았거든요. 실시간으로 이렇게 막 대화할 수도 있고 뭐 제 모습 보여드릴 수 있고 되게 어색할 것 같은데 거기서도 좀 제 모습을 보여드릴 것 같고 그리고 목요일날 네 목요일날은 Q&A 비디오가 있어요. 일단 올릴 수가 없어요. 왜냐면 제가 질문을 받아야 되잖아요. 질문을 해주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첫 번째 동영상 동영상으로 보내주시면 답변이 될 확률이 100%입니다. 두 번째 방법은 유튜브 메시지 댓글 해주시면 답변을 해드릴 것 같아요. 만약에 참여를 안 해주시면 Q&A 비디오가 안 올라오니까 전 좋은 건가요? 그러니까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. 근데 휴가 다녀오셨나요? 저 진짜 휴가 가고 싶은데 되게 많은데 아직 안 다녀오신 분들은 요즘 세상이 너무 흉흉하잖아요. 그러니까 차 조심하시고 몸 조심하시고 안 다녀오신 분들은 무사히 잘 다녀오시고 네 그러면 무서워 없었지만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